내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입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탄생한 순응한 씨안 의사는 광주와 전남과 뚜렷한 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1955년 전남 장흥에서는 죽산 안 심은중이 안 의사의 사당을 짓고 위패를 모시며 매년 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60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 안중근 숭모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 의사의 동상, 광주 전남에 5개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힌트는 광주 상무공원에 있는 동상 석대에 있습니다. 이안 의사의 유무긴, 견리사의 견이 수명. 이로움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항일 정신을 이어받은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만들어 오늘도 일본 전범 기업을 찾아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 세대를 향한 이들의 어렵고 힘든 걸음은 형 집행으로 미완성된 안 의사의 동양 평화론의 실천입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7 여기까지입니다.